안녕하세요. I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BC 월드 제약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200780. 현재 시각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1시 3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BC 월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 강한 한번 상승 흐름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시기에는 이 코로나19 치료제인 클로로킨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한번 강하게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바닥에 있던 주가가 약간 두배 가까운 상승 흐름들을 보였는데, 이후에는 음봉에서의 거래량도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장대 음봉의 길이가 상당히 좀 길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보통 이제 주가가 한두배 정도 어느 정도 올라간 시점에서 음봉이 터지고 음봉의 대량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은 단기적인 고점의 시그널이다라고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역시나 이제 한두배 이상 올라간 뒤로는 가격 조정과 함께 기간 조정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주가가 그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주가가 밑으로는 한 17,000원 정도, 위로는 지난번에 이제 한번 올라갔었던 한 26,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큰 박스권을 이렇게 좀 형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대량의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왔었고, 이 거래량이 들어온 시점에는 이런 이제 나파모스타트 이슈가 달라붙었죠. 그래서 이 회사가 종근당에 코로나19 치료제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이 BC월드 제약이 앞으로 이 종근당에 나파벨탄이라고 해요. 나파벨탄주를 2015년부터 종근당에 계속 공급을 해왔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나파모스타트 매실산염이라고, 그래서 코로나19 치료제로 또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종근당에 앞으로 공급을 한다라고 해서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클로로킨 플러스 나파모스타트 관련주로 지금 엮여서 강하게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 있는 모습들이죠. 이 종목의 이제 그 수급적인 동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투신하고 외국인들이 거의 단타로서 이 종목을 풀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22,000주 들어왔다가 뭐두 번에 나눠서 나가죠. 20,000주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고, 그렇게 이제 투신 쪽에서 또는 뭐 연기금 쪽에서는 아예 입질도 없고요. 투신 쪽에서 거의 단타로서 대응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외국인들도 좀 단타로 접근을 해서 풀어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2천억 원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요, 이 영역 자체에서는 기관, 투신, 연기금 이런 쪽이 활발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활발히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종목은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개인들 또는 이제 세력들이 컨트롤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영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언제 또 갑자기 무슨 이슈가 붙어서 날아갈지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터진 부분들을 보면, 일단은 최근에 이 10월 8일 날 종근당 이슈가 붙으면서 굉장히 강한 이 매수의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하락은 했지만, 딱히 이때 들어왔던 이런 매수세가 나간 흔적이 결코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이 수급적으로 최근 10월 8일 날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었었던 이런 매수세는 아직까지 이 종목에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주가가 그때 당시에 올라갈 때 정확히 26,000원 정도를 찍었거든요. 그리고 그 고점에 오면서 한번 정도 윗꼬리를 길게 달고 조금 차익시 쉬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뭐 최근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올라가고 지난주에는 하락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거래 없이 퐁당퐁당 제한적인 이런 움직임만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모든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박스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7,000원대 뭐 내려온다면 최대 뭐 17,000원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안 내려와야 되겠죠. 네, 내려오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 흐름에서 다시금 이렇게 좀 돌려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면 좋은데, 혹여라도 이게 지금 박스권이니까 내려온다면은 최대 17,000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로는 26,000원, 아래로는 17,000원대 거의 뭐 17,000원대 중반이니까 거의 18,000원대라고 봐야 되겠네요.
17,000원대 후반에서 18,000원대 사이 이 정도에서는 다시금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BC월드 제약을 좋게 보시고 장기적으로 뭐 밑에서부터 잡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이야 이런 뭐 가격적인 변동성 신경 쓰지 마시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종목이 흘러가고자 하는 방향은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에서 승률이 제일 높은 자리, 승률이 제일 높은, 수익 날 수 있는 제일 높은 자리는 이 박스권 하단에서 양봉 뜰 때예요. 박스권 하단에서 양봉 뜰 때 들어가서 이제 단가를 유지하고 올라갔을 때 이제 시세 차익을 내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의 이 위치는 바닥도 아니고 상단도 아니고 애중간한 중간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여기서 돌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신규 매수나 이런 걸로 방향성을 예측하고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자리다. 아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회사가 배당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주고 있는 회사고요. 이번에 상승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어왔었던 이제 추세 하락도 벗어나면서 대량이 거래량이 들어온 부분들 이러면서 이제 추세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간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주가가 이 박스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면 굉장한 시간 싸움이 될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아요. 재료도 뭐 많이 있지만 뭐 클로로킨이나 나파머스타트 매실산염 관련주로서 재료는 보유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시간 굉장히 오랜 시간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종목의 매수 뭔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박스권에서는 하단에서 양봉 뜰 때 들어가는 게 가장 승률이 좋다. 그리고 반대로 박스권 상단 근처에 왔을 때 또는 주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에는 시세 차익을 통해서 짧게 사고 팔고 뭐 사고 팔고 짧게 매매를 풀어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도 이 BC월드 제약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장중 국내외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라는 내용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 댓글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현재 시간 9시 4조 시푸드 현재가 4,8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995원 손절가 4,7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연이어서 무료 추천 종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